어? 이건 뭐야? 그 옆에 뭐가 있네? 뭐야? 이게 원래 집인가 보다. 이게 방송용 아니에요? 아니야.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를 많이 하네. 우와, 뭐야, 뭐야. 결혼식, 뭐야? 야외 결혼식장 같은 거. 카페다, 와, 카페. 느낌, 카페 느낌. 와, 식당 같은데? 와, 뭐야, 식당이네, 여기. 뭐지? 오, 좋네. 맥주도. 와, 생맥. 브런치집 같아. 그러니까 식당 같기도 하고. 어? 어, 뭐야, 이거? 여기 뭐 방방이 같은 것도 있고, 야. 가족분들이 사신 데인가? 저희가 이사 가서 집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었어요. 왜 젊은 애들 여기 와서 집을 짓지? 근데 우리가 원래 카페를 만든 거는 더 마을 분들이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 쉽게 유입이 되시니까 이제 교류할 수 있게 하려고 카페를 만든 거였다. 맞아요. 그 이 공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원칙이 그냥 누구나 쉬러 왔으면 좋겠다. 쉬다가 나가고.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사실 장인이 빚을 내서 진짜로 그걸 지어주신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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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원래 저기가 다 장인 처가 땅이에요. 아, 그래. 아, 진짜. 김민재 씨 아주 장가 잘 갔어. 장가 잘 갔죠. 아니 아니 안 하시는 아니, 거 아니 아니죠. 예스 예스 예. 예스, 잘 예스. 갔죠. 와. 원래 여기 빈터였어요. 아 그래요?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어머. 세상과는 먼 얘기.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나무도 심고 놀이터도. 아유 야. 근데 그 잔디도 제가 직접 다 깔았어요. 아, 잔디도 또 뭐 수국도 정말 많이 심었어요. 마을 분들이 또 나무 하나 갖다 주시고 잘 살라고 또 하나 심고 또 두 개 심고 나무 지금 큰 나무도 후박나무라고 제주 후박나무인데 저 다 심은 거예요. 와 대단하다. 드네야, 드네야 뭐 하고 있어? 거기서 뭐해? 아기야. 와 너무 좋아. 오. 야. 아 귀여워. 좋네. 우와. 아 저거 좋다.